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. 11번째 시간에는 mean이 dire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mean이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죠.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죠. 자, 네이버 사전에서 mean을 검색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뜻이 뭐뭐라는 의미이다. 보통 이걸로 많이 알고 있죠. 뜻하다. 그리고 형용사로서 인색한, 그 명사로서 중형, 중도라는 뜻이 있고요. 비열한, 상스러운, 더러운, 성질 나쁜, 짓궂은, 심술궂은 등 여러 가지 인색한, 째째한,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. 중도, 중형의 뜻이면서 이렇게 안 좋은 뜻이 있다는 건 전혀 이해가 안 되죠. 그렇죠? 그것도 의미하다는 의미에서 왜 갑자기 상스러운이 됐을까요? 전혀 말이 안 되죠. 빗대어 말하다, 그 뭐 의미를 가지다, 뭐 같은 뜻. 평균이라는 말도 있어요. 뭐 중도, 중형하고 평균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다와 비열하다는 의미와는 또 연관이 없죠. 그렇죠? 중간의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뜻이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거 mean을 클릭을 해보죠. 했더니 예문들과 함께 자세히 나오는데 아까 봤던 뜻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. 의미하다가 이제 기본적인 뜻이고 형용사로 쓸 때 인색한, 이렇게 사나운, 짓궂은, 안 좋은 뜻을 많이 쓰이고 보통 평균이라는 뜻도 쓰이고 별로 뛰어나지 못한, 누추한, 출신이 보잘것없는, 비천한, 이렇게 보통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여요. 중도, 중형, 평균, 기하, 평균. 아, 이러면 정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. 그쵸? 뜻이 너무 이렇게 폭이 넓잖아요. 서로 반대인 것 같지.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. 메리맨웹스터에서 어원을 찾아봤어요. Origin Etymology of Mean 이라고 나오죠. 그래서 이거는 Have in Mind,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다 라는 데서 이제 나온 거예요. 그쵸?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의미하다 라는 뜻이 생기는 게 이해가 되시죠?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. mind에서 mean으로 바뀐 거예요. 전혀 이해하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. 근데 우리가 마음만 먹고 있으면 뭐야? 그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. 그 표현을 주로 뭐로 해요? 주로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. 손이라는 거는 이제 manners라고 해서 라틴어에서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음을 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와 좀 관련이 있어요. 요 단어는 나중에 다룰게요. 여기 왜 손이 됐는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. 어쨌든 손을 써서 옛날에는, 지금은 돈 주고 사지만 옛날에는 다 만들어줘야 됐잖아요. 판매되는 게 없을 때는. 그래서 다 손으로 만들어서 줬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. 그리고 옛날에는 손을 많이 써야 하는 것에는 굳은 일들은 하인들을 시켰죠. 그렇죠? 그래서 하인들이 했기 때문에 천한, 상스러운, 이런 안 좋은 뜻이 생긴 거예요. 그렇죠? 귀족들은 그렇게 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? 스스로 했겠죠? 그래서 보통이란 뜻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중용, 아까 평균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귀족들이 할 때는 상스러운 게 되는 거고, 안 좋은 의미들이 막 나오는 거고, 일반인들이 할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중간에 뭐 평균의 뭐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그 이런 것도 뭐 일반인들이 하거나 하여튼 귀족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이 하거나 천민들이 하거나 이런 거였기 때문에 뒤떨어진, 뭐 이렇게 안 좋은 의미들이 많이 생겼다 이거예요. 그 다음에 마음은 심장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, 사람들이. 심장은 몸 가운데 있으니까 middle, 그래서 중간은 의미라는 뜻이 생겨요. 아까 이 일반 사람들하고도 평균이라는 의미가 생겼고 여기서도 또 중간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mean과 middle, mind, middle, 이게 다 연관된 단어들이에요. 복수로 means라고 할 때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뜻하여 수단,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요.
다시 네이버 사전으로 와서 봤더니 means 하니까 수단, 방법, 방도 이렇게 나오죠. 그렇죠? 개인이 가진 돈, 재력, 수입. 돈이나 수입 이런 건다 어떻게 생겨났어요? 옛날에 다 손으로 일을 해서 생겨난 거예요. 그렇죠? 지금은 뭐 금융자본주의라 뭐 컴퓨터 가지고 또돈 버는 세상이지만 옛날엔 다 육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뜻이 생긴 거예요. 민스라는 데서. 그 민이 아까 그 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예, 그 비열한 상스러운 더러운 뭐 이건 아까 알아본 거고요. 이와 같이 사전만 보면 민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마치 다이어처럼 보이는데 그 기원인 마인드에서 시작을 해서 손이라는 의미로 발전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천민이나 평민들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뜻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다이어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게 영어로 생각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. 단순히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한다면 뜻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외울 게 많으니까 어려워지죠. 그렇죠? 하지만 이렇게 영어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는지 알수 있으니까 이미지 하나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다른 단어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